여기 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구성된 지극히 정상적인 가족입니다. 하지만 집에 엄마나 아빠 중 한 명만 있다면 비정상일까요? 아이가 없다면, 동거를 택했다면, 결혼이 내키지 않아 반려동물과 같이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곁엔 남들과 조금 다른 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호종료 된 지는 5년차 된 현재 28살 신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호 종료된 지 3년차 됐고요. 나이는 24살, 이름 김요셉입니다. 부모의 학대, 이혼, 유기 등으로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설을 떠나 세상에 나선 그들을 보호 종료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기억에는 없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랑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사업도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친할머니가 이제 그 제가 9살 때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아버지 손을 잡고 보육원에 가게 됐어요. 저도 기억 나지 않을 때 이제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제 아버지가 저 태어나자마자 바로 돌아가시고 좋은 병이 있으셔가지고 저를 이제 시설에 맡기시고 어머니는 이제 또 다른 시설 들어가게 되면서 시설의 모든 아이가 만 18세에 떠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신선 씨와 김요셉 씨는 보호 연장을 신청해 시설에 몇 년 더 머물며 자립을 준비했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을 해요. 이제 생활은 보육원에서 하지만 제가 생계비도 계속 벌어야 나가야 했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생활을 이어나갔고요. 저는 24살에 퇴소하면서 그때 자립정착금을 받게 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생활을 하다가 장학금 이런 걸 제도를 좀 더 받고 싶어서 좀 퇴소를 하게 되었고요. 자립하는 이들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500만 원.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남들은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돼주고 뭔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할 텐데 저는 그 500만 원으로 내가 모든 앞으로의 삶을 다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계속 아르바이트를 병행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보육원에서도 조금 그 교육을 좀 듣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제가 뭐 그 나이 때는 뭐 집에 대한 뭐 그 개념 이런 뭐 전세 월세 이런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들었다 보니까 잘 와닿진 않았어요, 사실. 고아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선 씨는 영화 드라마의 소재로 고아가 등장할 때마다 한숨을 내쉽니다. 근데 저희들은 나올 때마다 또 고아야?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고아로 나오는 캐릭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이제 자기가 중학생인데 성인인 척하면서 과외를 나가거든요. 결국에 그 고아로 나온 친구는 몇 화 지나서 살인을 당해요. 보육원에서 자랐으니까 범죄에 빠진 게 좀 당연하다라는 틀을 가지고 조금 여전히 드라마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부모님이 당연히 계실 거라 생각하고 던지는 어른들의 질문도 상처입니다. 부모님 뭐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아빠랑 엄마랑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저는 거짓말 레포토리 만들어놨어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좀 뻔하다 보니까 불쌍하다, 그리고 대견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견하지도 않고 불쌍하지도 않고 그냥 나 신선인데 왜 사람들은 앞에 수식어를 붙이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 어린 친구들이 또 그 경험을 해야 된다면 그런 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난 이들에게 가족의 의미는 남들과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29이 됐는데 그 반년보다 더 많이 보육원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족은 친구들이었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었고 그냥 내가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힘들면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힘들 때 뭐 경제적으로 지지를 해준다든가 뭐 심리적으로 지지를 해준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가족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2021년 올해는 소망해봅니다. 저는 지금 대전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당장 코로나 앞에서 최전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은 간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를 접하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제재가 많았잖아요. 이제 곧 퇴소한 친구들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무런 제대로 된 자립 준비도 많이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자립 정보들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2021년에는 더 저희 캠페인을 통해서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